안녕하세요. 게임 집먹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만나볼 게임은 네트워크 테스트를 시작한 프롬 소프트웨어의 엘든링입니다. 테스트 버전에서는 총 10개의 직업군과 게임 내 초중반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각종 아이템과 네트워크 관련 기능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울류 게임답게 전체적인 구성은 매우 흡사합니다. 전투나 전개 과정, 특정 지역에서 보스를 공략하는 과정까지 시리즈의 팬이라면 꽤나 익숙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소로는 채집 요소와 아이템 제작 기능인데, 베타 테스트에서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능은 정식 출시 이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작들에 비하면 초반 난이도는 조금 낮아진 느낌입니다. 물론, 소울류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여전히 어렵지만, 전작을 파고든 마니아 분들에겐 좀 많이 쉽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정식 출시 때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테스트 버전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보스입니다. 다크소울 3이나 블러드본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보스였습니다. 어느 정도 진입 장벽에 대한 우려가 개발진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게임의 회피 타이밍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타이밍이 바뀐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맞았습니다. 물론 제가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겼네요. 오픈월드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대한 필드와 그곳에서 채집이나 일반 적들과의 전투, 그리고 숨겨진 요소 찾기 등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드 몬스터가 아닌 일반 동물들도 많이 있어서 죽은 지역 같은 전작들과 달리 생동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오픈월드라는 특색,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한 것 같습니다. 특정 구역 내 적들을 모두 사냥하면 회복을 담당하는 성배병이 다시 채워집니다. 아마 넓은 공간을 계속 이동하는 오픈월드의 특색 때문에 넣은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간은 표시가 되지 않고 직접 사냥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엘든링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점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 도중은 물론 그냥 일반 필드에서도 원하는 상황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투는 물론 탐험 등 여러 요소를 좀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공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은 초반에 공략할 수 있는 지역 중한 곳입니다.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 강렬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죠. 저 겜노인 말고도 많은 유저들이 들어와 사망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든링의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적들의 패턴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다는 점입니다. 종전 초반에 만나는 적들이나 하급 몬스터들은 한두 개 패턴만 사용했는데, 이 게임에서는 거리와 상황에 맞춰 최소 3개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가든 최소 적의 패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들어가면 거의 필수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특히 적들도 점프를 이용한 공격을 사용하고 갑자기 등장하는 방식 말고 살며시 다가와 공격하는 식의 패턴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처럼 잠입하듯 다가가 적을 제압하는 과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몬스터의 패턴 중 하나입니다. 전 처음에 어디 있는지 몰랐네요. 이런 식의 몬스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작에 익숙한 분들도 초반에는 제법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 몬스터와 싸우는 장면인데 적의 공격 방식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엘든링의 전투는 이렇게 사소한 과정 하나도 쉽지 않게 구성돼 긴장감과 몰입감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보스전입니다. 이 장면과 함께 엘든링 네트워크 테스트에 대한 소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에서는 일부 프레임 저하 현상이 생겼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60프레임을 꾸준히 유지했었습니다. 몬스터들의 디자인부터 배경의 모습까지 종전 시리즈보다 많은 발전이 느껴져 완전히 새로운 신작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쉬운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장르 자체가 어려운 게임이라는 점과 다소 불친절한 건 특색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의 요소가 더해져서 초반 과정만 꼼꼼하게 살피면 기본적인 플레이는 문제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테스트 자체가 제한된 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걸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식 출시 이후에 다시 확인해서 찍먹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찍먹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